2단계 여러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여행 영어고요. 같이 즐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개의 문장씩 총 80개 문장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되어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문장으로 말하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Fast 쪽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바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좀 틀리면 어때요? 그렇죠? 내가 우선 이야기하면서 알아가시면 돼요. 틀려야 그 다음에 바르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것도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10문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텔 장면입니다. 다양한 호텔 체크인을 하는 장면, 또 어디 길을 물어보는 장면,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룸서비스를 시켜 드시는 건데요. 요즘에 호텔에 가면 룸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또 조식의 쿠폰을 룸서비스로 드실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우리가 차지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룸서비스 쿠폰을 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예전에는 전화로만 룸서비스를 했는데 요즘에는 TV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TV에서 모니터를 보시고 거기에 메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메뉴판. 그 있어서 거기에 클릭을 하면 바로 주문을 하고 시간까지 예약을 거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연습하는 건 전화로 연습하는 건데 보통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전화로 많이 합니다. 근데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요즘에 룸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알고 계시면 좀더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니까 같이 배우면 좋겠죠? 지금부터 10문장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룸서비스를 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뭐뭐 하고 싶습니다. I want, 그쵸? I want to order a room service. I want to order room service, 그쵸? I wanna order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쵸? 꼭 이걸 I wanna 해야 돼?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하시면 좋으니까 한번 연습을 그래도 해볼까요? I wanna order, 그쵸? I wanna order room service. I want to order room service. 그렇죠? 자, 저는 우리가 룸 서비스를 시킬 때 보면은 우리가 Continental Breakfast가 있고요. 또 American Breakfast가 있습니다. 메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American Breakfas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시지라든지 Fried Egg도 있고요. 그리고 Bread와 Coffee 뭐 이런 종류들이 같이 베이컨도 있고요. 네, Continental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보다 좀전 가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벼운 그런 식사들이 있는데 아메리칸 그 식사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 세트를 시키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I want to order American breakfast. I want to order American breakfast. 라고 하시면 되겠죠. 어떤 음식들이 있습니까? 라고 메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호텔 방 안에 메뉴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글씨만 써 있을 경우에는 좀 헷갈릴 경우도 있으니까. What kind of food do you have? What kind of food do you have? 우리가 룸 서비스 시킬 때꼭 조식만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얼음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Please bring me some ice. Please bring me some ice.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아이스 디스펜서가 호텔 층마다 우리가 아이스 디스펜서, 그 얼음 제빙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빙기는 어디쯤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Where is the ice dispenser? Where is the ice dispenser?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 옆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 제빙기가 보통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는 룸 서비스지만 뭐좀 주세요 하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평상시 식당에서도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어디서나 쓰실 수 있는 표현들이겠죠. 예를 들어, 여섯 번째, 뜨거운 물좀 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 Please bring me. 그렇죠? Please bring me some hot water. Please bring me some hot water. 그렇죠? 뭘좀 주세요 할때 bring me 가져오는 걸 말하고 있고요. 제 방번호는 몇 번입니다. 보통 전화를 걸었을 때 방번호가 뜨는 경우도 있고 안 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my room number is 그렇죠? 1907호입니다. 그러면 두 개씩 끊어 얘기하면 되겠죠? 1907. 1907. 그렇죠? 두 개씩 끊어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저 번호가 긴 경우엔 저는 또 예를 들어서 fried egg를 주는데요. 반숙으로 주세요. 완숙으로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숙을 저는 반숙을 좋아하는데 I want two fried eggs over easy. I want two fried egg over easy.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에그 스크램블이라고 해요. 그래, 에그 스크램블하고 소시지 갖다 주세요. 근데 우리는 스크램블을 이렇게 섞는 거거든요. 그래서 scrambled egg라고 하는 게 영어 표현이고요. 우리는 에그 스크램블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한국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scramble egg하고 에그 스크램블하고 소시지 주세요 라고 한다면 I want scrambled eggs with sausage. I want scrambled egg with sausage. 그렇죠. 뭐뭐하고 뭐. 그래서 우리가 and를 쓸 것 같지만 뭐랑 같이 주세요 해서 우리가 with를 썼습니다. 자, 룸 서비스 번호가 몇 번입니까? 데스크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룸 서비스 번호가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What number? 그렇죠? What number is for room service? What number is for room service? 그렇죠. 지금 이 표현은 우리가 룸 서비스를 시켜 드시는 표현을 했는데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우리가 또 호텔 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가져다 달라고 하는 housekeeper를 부르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도 변형해서 다 쓰실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많이 들으시고 소리내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죠. 뭘 원합니다. I want. 그렇죠? 뭐뭐인가요? What number? Where is? 그렇죠? What kind of? 이런 표현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잊지 마시고 소리내서 연습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열 문장 화면에 한글로 뜨면 영어로 바로 생각하시면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시작하실 거고요. 소리내서 얘기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I want to order a room service. I want to order an American breakfast. What kind of food do you have? Please bring me some ice. Where is the ice dispenser? Please bring me some hot water. My room number is 1907. I want two fried eggs over easy. I want scrambled eggs with sausages. What number is for room service? 네, 잘하셨습니다. 10개의 문장 해봤고요. 지금까지 우리 반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신 여러분, 저 항상 늘 응원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꼭 얘기하시면서 저와 함께 다음 영상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